그럴 땀이 참 예쁘네요. 네. 아, 이 깨낀 것 좀 봐요. 네. 아, 굉장히 예쁘죠. 되게 정겨워요. 네. 여기 외암마을은 네. 계절마다 그 색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절도 굉장히 좋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좋고, 가을도 좋고, 올 때마다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이곳에 자주 와보셨나 봐요. 네. 계절마다 또 몇 번씩 와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산수유 나무도 피고, 네, 산수유. 그러네요. 네네. 네. 아, 예쁘다. 어, 선생님 나와 계시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우, 네. 네. 네, 현재부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멋진데요? 예. 입구부터 정말. 예, 예. 네. 네. 어, 나무가 아주 그냥. 어, 첫인상이 아주 멋지네요. 네. 우와, 소나무가 너무 예쁘네요. 네, 예. 소나무 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우와. 충남 아산 설화산 기슭에 흐르는 사람과 자연의 시간. 외암마을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건재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정 정원, 가정에 있는 정원 백선 중에 꼽히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주 아름답고 예, 굉장히 정취 있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소술대문 안에 펼쳐진 한복의 그림.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정원. 설화산의 물이 흐르는 연못과 소나무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고택의 정원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나무들도 참 많고 이 정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정원은 건재고택의 정원은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이 두 그루의 소나무, 저 뒤에 보이는 연못. 네. 이 연못은 학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학이요? 예, 학 모양을 띠고 있어서 아, 여름에 물이 흐르면은 아, 운치 있게 네. 아, 이 사랑채에서 그 바라보면서. 또 시주도 짓고 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운치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네.